드디어 역대급 킹크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 킹크랩이 5.7kg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크죠? 지금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아. 어메, 아이씨 깜짝이야. 자, 제가 일부러 이 킹크랩을 너무 커서 재보려고 줄자를 준비했거든요. 이 줄자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와, 몸통이 일단 이야 25cm. 이 몸통만 가로가 25cm예요. 그리고 다리끝부터 다리끝까지 한번, 야 왜 그래,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커요. 자, 재볼게요. 자, 다리끝부터 116cm. 여러분들 116cm면 진짜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엄청 크죠. 자, 이 킹크랩, 우와 다리가 진짜 길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킹크랩으로 그럼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자, 그럼 요리하러 가볼게요. 야.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왔어. 흥분했어요 저. 보시면 5.7kg라서 엄청 커서 그런지 이 레몬이 방울토마토같이 작게 느껴져요. 그쵸?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자,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가장 긴 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다리가 이만해. 진짜 맛있겠다. 일단 잘라볼게요. 우와, 이거 보세요. 와, 이게 길어갖고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네. 일단 먹어볼게요. 육즙이 대단해 진짜. 요 다리는 나중에 이 게딱지에다 밥 비벼 먹을 때 넣을게요. 자, 다음 다리. 불닭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이번엔 머스타드. 눈물 날 것 같아. 이 게딱지를 뜯어가지고 여기에 볶음밥, 치즈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엄청 여기다가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먹어볼게요. 대박. 미쳤어.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와. 와. 이번엔 간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5.7kg짜리 킹크랩을 먹어봤는데요. 진짜 촉촉하고 진짜 부드러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